차는 깨끗합니다. 네. 금액 대비, 연식 대비, 주행거리 대비.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. 네. 가격 보고 제가 막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. 이게 현재 용달로만 달려있는데, 네. 어차피 용달로만 쓰시고, 임대로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거까지 작업 다 해드리니까요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여수에서 오신 거예요? 예. 아이고. 유튜브에서 많이 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뭐, 한번 보시죠. 뭐. 예. 네. 차는 깨끗합니다. 네. 네. 금액 대비, 연식 대비, 주행거리 대비 다 깨끗합니다. 뭐라고 합니까? 어우, 당연하죠. 이게 예. 아직 안 보셨죠? 예, 안 봤어요. 이거 지금 나무죠? 그렇죠. 이게 원래 그냥 나온 상태 그대로. 순정이잖아요. 네. 이거 보통 철판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바닥 작업을 하는 게 맞는 거죠? 윙바디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. 아, 카고는 많이 하는데, 네. 윙은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. 저희가 윙바디 매입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카고는 전부 다 돼 있어요. 안 돼 있는 차 한 대는 없어요. 네. 근데 윙바디는 되어 있는 차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아, 그래요?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쪽은 어떻게 여는 거예요? 제가 옆으로 여는 거예요. 네네네네. 다 내릴 수도 있고요. 낚시 갈 때 좋겠네. 좋죠. 네. 깨끗한데요? 네. 여기 위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. 네. 아, 이게 순정이에요? 원래 달려있는 거예요. 높이는 한 1m 75? 머리 닿으시죠? 75 정도. 네, 어우.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. 네. 가격 보고 제가 막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. 이게 현재 용달로만 달려있는데, 네. 어차피 용달로만 쓰시고, 임대로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거까지 작업 다 해드리니까요. 네. 그리고 줄은 안으로 넣어주시고, 줄은 안에 넣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줄 잠겨서, 무겁지 않거든요? 네. 좋습니다. 혹시 차 오늘 가져가실 건가요? 예, 예. 아, 네.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, 돌려서 나오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. 아,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보험 쪽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요 보험 가입하시고, 네.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자, 여러분. 자, 멀리 여수에서 오셨습니다. 본업이 있으신데, 비수기 때 영업용으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올라오셨습니다. 현재는 저게 이제 용달 넘버가 달려있는데, 용달 넘버는 필요 없으시고, 임대 넘버 장착을 해달라고 하셨어요. 근데 차가 마음에 들어서 차 저거를 결정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은, 용달 넘버는 저희가 다른 대로 이전 처리하면 되고요. 이전 처리한 이후에 임대 넘버 장착해드리면 됩니다. 자,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